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은 오메보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고 꼭지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꼭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매실 1kg에 소금은 100g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매실 5kg라서 소금은 500g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지를 다 떼고 씻어주겠습니다. 씻은 다음에는요, 이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그냥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매실 담을 때요, 이런 김치통 있죠? 이런 김치통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든지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걸 소독해야 되는데요. 소주 넣고 이제 흔들어 씻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식초입니다. 식초로 단지를 씻은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요. 골고루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식초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걸 바깥에 베란다 같은 데 놔두시면 여기 식초 날아가면서 소독이 됩니다. 그리고 매실 저거 소금에 절이면 어차피 그것도 매실 식초가 되거든요.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저는 여기 5kg 준비했거든요. 5kg 매실에 소금은 500g 하시면 돼요. 이 매실과 소금을 이렇게 골고루 끓여줍니다. 소금은 천일염으로 쓰는데요. 구운 소금도 괜찮고 이제 좀 깨끗한 소금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절이고 남는 물도 버리지 않고 이제 양념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요. 소금은 깨끗한 소금으로 준비하십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단지에 위쪽에다가 좀 소금을 듬뿍 올리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절여지면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물이 생기거든요. 단지라서 눌러줄만한 그릇이 찾았고요. 이렇게 눌러서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좀 내려가면은 이게 무거운 거를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숨이 많이 죽어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이게 단지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매실이 소금물에 꼭 잠겨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 매실은 터지지 않게 눌러주고요. 자, 다 됐습니다. 덮어주겠습니다. 매실을요, 지금 이렇게 절여놓은 지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소금에 이제 폭 절여져서 좀 숙성기간 뭐 원래 뭐 몇 달씩 하시겠지만 저는 숙성 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짧게 해도 비슷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소금물에 꼭 잠겨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절임할 때는 당 절임할 때는 설탕물에 잠겨 있어야 하고 또 소금 절임할 때는 소금물에 이렇게 절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절여 있지 않으면 윗부분에서 골마지 낄 수 있거든요. 부어서 걸러주겠습니다. 원래는 자소잎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이게 건조기 있으면은 건조기가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햇빛에 한 수분이 한 반 빠질 때까지 말라야 됩니다. 기계는 한 10시간 정도 말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오는 물 있잖아요. 이거는 짠맛이 나는 그 시큼한 매실 식초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양분이 많이 빠졌으니까 병에다가 담아서요.
그냥 실온에 보관해도 됩니다. 여름에 땀 많이 빼고 나서 왜 예전에 왜 간장물 같은 거 타서 마시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분 많이 빠졌을 때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고기 같은 거 절이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기 뭐 냄새 없애는 양념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짠맛이 나기 때문에요. 조금 감안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간장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온도로 10시간 말려 보겠습니다. 매실 이거 식초를요 이렇게 넣고 물을 좀 타시고, 그러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요. 많이 넣으면 시큼하고 짠맛이 나니까 조금만 타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연하게 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실 절임이 아까운 매실 식초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고요. 또 고기 양념 마실 때도 조금씩 섞어서 쓰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시큼한 맛도 나지만 매실 향이 굉장히 좋아요. 매실 향도 나고 약간의 그 소금 간맛도 있습니다. 10시간 정도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면서 그때 하얗게 분이 앉았습니다. 소금기가 말라서 바깥이 하얗게 이렇게 됐습니다. 병에다 넣는데요. 병은 식초 소독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차곡차곡 담는데요. 여기다가 또 소주 있으시면 소주도 섞어서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 담아줍니다. 터지지 않을 정도로 꼭꼭 눌러서요. 다 채워주겠습니다. 하나라도 꼭꼭 채워주고요.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물이 생깁니다. 물이 생기면서 다시 통통하게 살아납니다. 기왕이면 오래된 게 더 좋아요. 한 1년 이상. 5년 된 게 제일 좋다잖아요. 한 달 뒤에 먹어보니까 맛은 같아요. 같은데 매실 껍질이 좀 질기더라고요. 근데 1년, 2년 지날수록 매실 절임이요. 껍질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또 그 차조입이 없어도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상하지 않고 잘 되어서 제가 해보니까 괜찮아서 원래 또 해봅니다. 저렇게. 작년에는 제가 꿀을 부어서 놔뒀던 이게 지금 1년 됐거든요. 이렇게 달진 않습니다. 염분이 빠져나와서 국물은 약간 짭짜리한 단맛이거든요. 그리고 매실 절임, 오베부시는 먹어보면 달진 않습니다. 그냥 짭짜리한 새콤한 맛. 근데 원래는 그냥 꿀이나 물엿 뭐 올리고다 이런 거 부으실 분들은 그냥 이만큼 담기고 그냥 부어놓으시면 돼요. 부어놓기만 하면 짭짤한 맛이 됩니다. 매실이 짭짤해서 간이 배어나오거든요. 원래는 매실청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매실청에다가 요거 참치액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채워놓겠습니다. 이대로 실온에다 계속 뒀는데요. 주방에다 뒀는데 이거 그냥 계속 그냥 주방 싱크대 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상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윗부분에 가끔 이제 수분이 없으면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줬습니다. 가끔 생각나서 보면 위에 수분이 마르면 이렇게 흔들어서 이런 식으로 1년을 보관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껍질이 지금 이거는 되게 질겨요. 껍질이. 근데 한 달 뒤에 먹어도 질기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조금 덜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실 자체가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균 작용?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놔둬도요. 중간중간 한 개씩 건져 먹고 해도 상하진 않더라고요. 골마지도 안 끼고. 곰팡이도 안 생기고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 1년 됐는 거 한번 꺼내봐 드리겠습니다. 자연 색상입니다. 자연으로 이런 색이 되더라고요. 실온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 동안 바깥에 둬도 하나도 안 상해요.